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레트로 바이브 마크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 이뻐요.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짓수 보라띠고요. 그렇습니다. 레트로 바이브 마크2는 4개의 포트셸과 벌브, 오리지널 NOS ESC828 트랜지스터 및 카본 컴프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비브라토와 코러스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느린 속도의 파형 사운드와 빠른 레슬리 스피커 효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P4 익스프레션 페달과 함께 사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다른 젠페달스의 이펙터와 같이 내부에 트리머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트리머를 조정하면 최대 인텐시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최고의 유니바이블 페달 사운드를 전달하지만 현대적인 페달보드 친화적인 외관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표준 9V DC 어댑터로 작동하고 내부에서 15V DC로 승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을 볼 수가 있고 약간 항상 그렇죠. 이 바이브 계열이라든지 이 퍼즈 계열이나 바이브 계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네. 굉장히 또 이 디자인 자체가 또 이 원래 젠페달스가 사이키델릭하게 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얘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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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 같은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몽환적이고 얼마나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지원을 합니다. 뎁스 이펙트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스피드 이펙트의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할 수 네. 있는 셀렉트 토글이 위치해 있습니다. CV 딱 적혀있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네. 제가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러스 모드에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클린 사운드에서 이 왜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이런 위상계 이펙터들에 보면 볼륨 노브가 항상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볼륨이 확 줄거나 확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밸런스를 굉장히 잘 네. 맞췄네요. 그래서 볼륨 노브가 따로 네. 필요 없습니다. 뎁스를 많이 깎아볼게요. 네. 많이 줘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많이 낮추면 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저는 하나 갖고 싶네요. 그 드라이벨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확실히 드라이벨은 진짜 좀 극으로 간 타입이면 이 친구는 진짜 역시 그 잼페달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빈티지함을 절대로 가지고 가되 따뜻한 감성을 집어넣어서 현대 연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예전 빈티지 사운드에서 느껴진 그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그 많이 걷어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유지는 하되 적절하게, 적절하게 그죠. 잘 쳐내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 소리 도는 느낌이 그쵸. 현장에서 들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입체적으로 들려요. 이게 막 제 귀에서 막 머리에서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는 예, 눈으로 소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소리가 보인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비브라토 모드로 그렇죠.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굉장히 스피드가 느리니까 네. 지금 요거는 뭐 거의 좀 차이를 못 느끼네. 스피드를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줘볼까요? 네. 한번 꺼볼까요? 네. 이 톤 기타 그죠? 톤에도 뭔가 그 빈티지한 느낌을 줘서 네. 굉장히 지금 유니크해지네요. 속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뎁스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드라이버 페달 안 밟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따뜻해지고요. 네.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이 외관만큼이나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젠페달에서 다뤄왔던 리플리 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처럼 확실히 위상계 잘 만듭니다. 물론 이제 뭐 공간계든 퍼즈든 드라이브든 다 잘 만드는 회사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엔도서를 받는 회사도 있지만 네. 만약에 한 이펙트 회사를 엔도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난 어디를 받으면 되게 내가 기쁠까 했던 고민한 적이 있는데 잼페달이 가장 저랑 성향이 잘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보드 위에 페달 보드 위에다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아름답기도 한데 지나가다가 이제 연주자들 딱 보면은 연주자 안 건들 것 같아요. 약간 어? 쟤 뭐야? 불화인가?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있고 좀 약간 독버섯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뭐 중독성 강한 느낌의 디자인이 굉장히 네. 인상적인. 그리고 유난히 이쁘네요. 잼 페달 괜찮아. 중에서도. 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네. 이게 친구. 진짜 색조합도 너무 이쁘게 잘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레트로 바이브 마크 2에 대한 한줄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우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정말 이런 보랏빛을 가진 행성이 어딘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유니크하고, 확실히 이 정말 잼 페달이 늘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이 페달 색깔과 잘 건드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더 높아진 완성도로 돌아온 마크2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 젠페달스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상계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이 레트로 바이브 마크2 역시 합격점을 받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5, 9.5. 예,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매력적인 페달이고요. 잼 페달은 뭐 어쩔 수 없죠. 뭐늘 점수를 좋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비상금을 좀 모아서 이 친구는 한번 이 방송 보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한번 정도 트라이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대안 들었을 거예요. 몇대안 들어와서 팔려버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남아 있는다면 제 거가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생각. 매력적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젠 페달스의 페달을 리뷰를 해볼 텐데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